않고 지나치 없고 인물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한 번도 불안하지 않은 1960년이 창작된 가요 황금나무, 능금나무, 사리시모소를 건드리겠습니다. 원수님 사랑 이런 거 들리지 않아? 원수님?
멸사 복무하는 조선노동당의 용도 밑에 자연의 광란이 휩쓴 땅 위에 사리지 선정마을들이 도란듯이 일어서고 인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덜리 없는 대복구 전투가 벌어지는 우리 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을 세계 언론들이 널리 속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세리갈 인터넷 신문 앵박도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어부와 강풍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상해북도 금천군 강북리의 실태를 요약하시고 즉시 인민군 부대들의 이 소재지의 건물들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건설하여 이에 면모를 실질시킬 때에 대한 전국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의 명령을 받아안고 피해 지역으로 달려나간 인민군들의 장병들은 낙서밤이 따로 없는 덤불을 벌려 이 소재지를 완벽하게 작성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혐의한 정도가 대대왕의 흔적을 말끔히 가지고 사리지 농촌의 북쪽이 마을로 흘렀습니다. 김정은 영도사께서는 어부와 강풍계를 가지고
미국도 금천군 강국리를 현지 지도하셨다고 하면서 베트남의 인터넷에서 통신 베트남 데이터는 강국리에 건설된 사진 집들은 한각도 검색이 없이 아담하게 돌게 되었습니다. 자연계의 강성이 역력하던 이곳에 성령마을이 신속하게 펼쳐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후에도 신문 알 안바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국회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조선은 우리는 공화국의 식민지 성격은 김정은 위원장에 의하여 한마디고 조선에서 남미에서 국민은 인터넷적인 깊은 곳 연이어 들이닥친 태풍과 큰 피해를 가시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 모습은 이 나라가 영도자를 어부이로 모신 하나의 파국한 대가 등이며 조선 노동당이 내세우고 있는 민대중 대일주의가 귀한 순말직을 처리하고 있음을 계속을 김정은 위원장의 인민사랑의 덩치가 있어 조선은 인민의 나라, 신단들의 나라로 꼭 빛을 뿌릴 것이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덩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즉위 백사 2015년 9월 27일 새로 건조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를 바라보셨습니다. 리충성 기자와 만난 종합봉사선 무지개호 부정리 이선실 안의원 단소나 동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의 헌신의 사업은 우리 종합봉사선 무지개호에도 뜨겁게 흐려있습니다. 5년 전 깊은 밤 이곳을 찾으신 경려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배의 건조 실태와 봉사활동 준비 동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배의 설계와 시공 동영 그리고 모든 여서들이 흠잡을 데 없이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경려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더 훌륭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배를 타고 대동강을 유람하면서 웃고 떠들 인민들을 생각하니 정말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다고 하시면서 만내 만족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전에 영업을 시작하라고 하시면서 봉사활동에서 제기되는 원자재 보상에 대해서까지 헤아려 주시고 그를 위한 운동어린 접시도 취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인민을 위하시는 우리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에 의해서 우리 봉사들은 누구나 즐겨 찾는 인민의 봉사기지로 되었고 또 대동강의 경치도 한껏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종합봉사촌이 개업을 시작했고 지난 5년간 명절날과 휴식일은 물론 여느 날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오늘도 전쟁 노병과 영리군이고 그리고 평범한 근로자들이 우리 봉사촌에 올라 대동강의 경치를 한껏 유람도 하고 또 갖가지 민족요리와 세계요리들 등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현대적인 봉사시설을 갖춘 이런 봉사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행복만을 안겨줄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감탄성을 심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최경일 현지 보도반 기자가 보낸 소식에 의하면 강원도 안전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태풍 바로여에 파괴되었던 지역의 산림집 건설을 도쪽으로 제일 먼저 끝내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큰물 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인민들에게 안타까운 생활을 보상해줄 때에 대한 당의 정치도 고소를 받들고 군의 책임 일꾼들은 즉시 강력한 지휘 체계를 세우고 파괴된 산림집들에 대한 건설 및 보수를 대적인 계획과 작전 밑에 각각이 누리고 나갔습니다. 산림집 건설 속도 보당에서 자재 선행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군이 보유한 모든 운수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수차례에 걸치는 집중수송을 조직했으며 기공일꾼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면서